안녕하세요. 윤설이에요. 휴가를 조금 받아서 내일 본가에 가지만 짐을 미리 싸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부피를 줄이려고 원피스 위주로만 챙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너무 억울한 거 있어요. 제가 원래 흑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늘하늘한 롱 원피스를 되게 자주 입는단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옷이 다 밝은 색이에요. 제가 지금 머리가 밝으니까 밝은 원피스나 그런 거 입으면은 엄청 꾸민 사람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여기다가 챙길 거예요. 제나가 간대요, 여러분. 재밌게 진아! 놀다 와. 진아야, 이거 가져가는 안 거거든? 돼요. 내가 빨아올게. 안 돼요. 내일 하루는 뭘 했는지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잠만 자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자느라고 못 지워가지고 급하게 대충 화장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아주 좋네요. 내일 제가 위내시경 받아야 돼서 금식을 했거든요. 이제 물도 마시면 안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코끼리 영양이고요. 저희 덕순이를 보여드릴까요? 저희 덕순이에요. 엄청 크죠? 덕순아 언니 알아보겠니? 머리 색깔이 달라졌는데? 저희 덕순이가 돼지예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아빠랑 위내시경 받으러 갑니다. 아침 8시 50분. 잠은 잘 잤습니까? 아니요. 안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잠 못 자도 예쁘네. 예쁘게 나오네. 수면 내시경을 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내시경 끝나고 마취가 덜겠지만 괜찮다는 이야기 듣고 약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저는 속초 갈 준비 다 하고 오늘 속초는 고모랑 아빠랑 저랑 셋이 가거든요. 엄청 머리끝! 완전 크죠? 얼굴만. 귀걸이. 이건 미니 곱창. 핑크 색깔.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나 다 봤어요. 오영규 탤런트 하트 시그널에 나왔거든요. 이거 오징어인가? 완전 깔끔하다. 바다를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네. 이 방파제 너무 커서 무섭다. 아빠 되게 신나 보여.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게. 이번 휴가 때 각자 선물 사오기로 했거든요. 황태 사갈까? 애들 선물로 황태 사갈까? 이건 좀 그런가? 우리 신랑 엄청 들어 비싸다고 안 하는 거 해놨네. 지영이랑 어디 갔어? 바로 앞에 바다구나. 일출 보이네, 일출. 여기서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숙소 와서 낮잠을 의도치 않게 자고를 먹고 일어나서 망고도 먹었고요. 오이, 딸기우유도 먹었고요. 모두 모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로비 구경하고 있을게. 전 모르겠어요. 햇빛이 너무 애매하게
쨍쨍해서 바다를 가고 싶은데 저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부끄러운데 카페거리가요? 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뭘 찍을 수가 없었어. 커피! 연습이 답이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아 부끄러웠어. 배고파. 너도 배고파? 입맛 없대. 아 근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드디어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따 배부르다. 것도 많고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날려봐. 뭘 하트 날려. 하트 한번 날려봐. 뭐 하트 날려 아빠. 생겼나요? 걱정 있나요? 아빠! 안녕하세요. 오지도 않아. 들은 채도 안 해. 오빠를 위한 노래야. 들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부산 갔을 때랑 시간상으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바람 쐬러 가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은 딱히 제가 뭘 안 해요. 거의 차에서 자고 낮잠만 자고 가만히 있어서 딱히 뭘 안 했어요. 가서 오랜만에 아빠랑 고모랑 시간도 보내고 바람도 쐬고 바닷가도 가고 간만에 쉬는 날을 조금 느꼈습니다. 바닷가 가서 아빠가 물에 들어가서 씽추라 그래가지고 바지 반만 걷어가지고 물에서 씽췄거든요. 챌린지 쳤는데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찍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보다 이 카메라 들고 계신 게 더 재밌어 보이셨답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거니까 지금 제일 먼저 숙소에 복귀한 멤버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오기 전에 집 청소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짐도 풀고 여가 생활을 보내고 갔습니다. 빨리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 다음 앨범 준비를 해야 해서 좀 숨 좀 돌리다가 다시 멤버들이랑 손잡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번 휴가를 생각하면서 기운내고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힘내고 해야죠. 민수리의 휴가일기 끝! 안녕!